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 또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지정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네, 주소 지정 방식. 첫 번째, 묵시적이다. 자,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 뭐냐면, 스택 구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주소 형식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자, 영주소 방식. 에서 사용되는 거, 뭐, 푸시, 팝. 거기서 이용되는 방식이고요. 오퍼랜드가 기술되지 않습니다. 영주소 방식이니까 오퍼랜드가 기술되지가 않죠. 자,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add, 100, 이런 경우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퍼레이션이 되고 오퍼랜드 코드가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있는 100이 실제적인 데이터 100이냐, 아니면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소리냐,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은 얘가 뭐라는 소리냐면 실제적인 데이터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요. 그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퍼랜드에 뭐가 온다? 바로 이제 데이터가 온다. 그죠? 데이터. 메모리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100을 더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죠. 그래서 CPU에서 바로 자료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빠르다. 일단은 CPU와 주격 장치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와 주격 장치는 떨어져 있는 거죠. CPU가 어떤 연산을 할때 주격 장치를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더하세요. 100. 100이라는 값을 그대로 더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처리가 되는. 그래서 처리 속도는 빠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명령어 길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는 제한적이다라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8비트예요. 오퍼랜드가 8비트다. 그러면 어때요?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가짓수는 예, 차이가 있죠. 256가지니까 몇에서부터 몇까지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큰 숫자는 여기다가 못 더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8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 값은 여기다가 더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왜냐면 이제 이걸 모든 걸다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레지스터를 초기화할 때 주로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형식은 연산자 실제적인 데이터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8비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8비트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음수 부 음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8비트니까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냐면 256가지고 만약 양수만 표현한다 한다면 0에서부터 255까지 숫자만 여기다 더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꼭 add 하고 나서 1256 이런 걸 하고 싶다 그거죠. 근데 이 명령어가 오퍼랜드가 8비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 그거죠.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을 만들었어요. 직접 주소. 자, 이제는 메모리에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떤 방식이냐면 더하세요 그랬어요. 더하세요 100 그랬어요. 100. 100을 더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100이 실제적인 데이터 100이 아니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주소를 의미한다 그거죠. 메모리의 주소. 그래서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더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때요? 100번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0번지를 찾아갔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주격장치를 우리는 메인 메모리에서 MM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라는 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무엇일까? 자, 네 번째,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자, 얘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메모리를 몇번 찾아갈 것 같아요? 네, 두번 찾아갈 겁니다. 두 번. 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연산의 수식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초기가 되는 거냐면 자, 더해 주세요 하고 나서 100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주소인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명령어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직접 주소고 즉시 주소, 간접 주소인지 컴퓨터가 판단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코드값이 있습니다. 각 주소 방식을 나타내는 코드값이 있어서 네, 그거대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번째 찾아갔더니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더니 200이라는 것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한번더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번째 가봤더니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어요라는 방식이 바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두번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만 표시하면 되지. 뭐 하려고 간접 주소 방식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8비트로 이루어졌다. 직접 주소에서요. 자, 직접 주소에서 add 하고 나서 뒤에 오퍼랜드 부분이 8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256까지. 8비트니까 2의 8승 256까지고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지금 주소를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주소. 네. 그러면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메모리 주소 공간이 0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번호가 있겠죠? 그럼 얘가 0에서부터 255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럼 메모리 공간이 255번까지밖에 없나요? 뒤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1024번지도 있을 거 있겠죠. 근데 얘가 주소로 가리키는 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리키고 있고 여기는 못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놀고 있는 거다 그거죠. 네. 그럼 여기를 좋은 메모리를 가지고 여기를 왜 놀리냐 그거죠. 그럼 여기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 add 하고 나서 이제 8비트로 된 주소를 가리켰다 쳐요. 그런데 메모리 여기가 16비트다 그거죠. 이렇게요. 16비트. 그러면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0에서부터 255까지밖에 못 가리켰죠. 얘가 8비트니까. 그럼 얘가 주소가 0에서부터 255까지 한다 쳐요. 근데 얘가 16비트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또 주소를 가리킬 수가 있죠. 그럼 얘가 16비트니까 어때요? 2의 16승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주소 공간을 또 가리킬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dd 하세요라고 나서 8비트라면, 예를 들어서 8비트라면 2048 이런 거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2048번지를 가리키고 싶다 그거죠. 여기에 2048번지를 꼭 가리키고 싶어요. 여기다 이제 선물을 놔뒀다 그거죠. 그럼 얘는 add 100 해서 100번지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2048을 직접 못 가리키니까. 왜냐하면 얘가 8비트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2048을 넣어놓는 거죠. 2048을 가리켜서 여기에 선물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범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접 주소를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네,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은 계산을 해서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더 유심히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 add 100, 그러면 100번째 있는 값을 더해라. 이렇게 되는데, 특정한 게 있어요. 여기 50이 적어졌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100 더하기 50번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 그럼 150번지가 되죠. 15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간을, 여기가 PC에 있는 값을 쓸 수도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쓸 수도 있고,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할 수도 있고, 또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 그래요. 쉽죠?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라 그래요. 쉽죠? 그런데 PC에 있는 값을 더하면 PC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PC에 있는 값을 더하면 우리가 용어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떤 걸 내겠습니까? 네, 나 같아도 어때요? 이걸 내겠죠.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내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PC에 있는 값을 더해가지고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이 뭐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다. 기억을 하세요. 네. 되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잘 했을까라고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바로 밑에. 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풀면 이해를 잘 한 거죠. 볼까요?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소가 15가 있다고, 주소 15. 즉, 메모리에 15번지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20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자, 20번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5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지. 네. 25번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0이 들어가 있다. 그거죠. 이렇게요. 자, 로드 15 그랬어요. 15를 가져오세요 라고 했어요. LDA. 로드 하세요. 15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얘가 데이터라면 즉시 주소 지정이죠. 즉시 주소 지정에서는 어떤 값을 가져오겠습니까? 15가 결과적으로 오겠죠. 맞나요? 자, 직접 주소라면 15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소가 되는 거죠. 15번지를 가시오. 그 말이죠. 그럼 15번지에 갔더니 데이터 뭐가 있어요? 20이 있군요. 자, 20을 가져온다. 그거죠. 그렇죠?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면 두 번 찾아가면 되는 거죠. 간접 주소. 자, 15번지를 찾아갔네요. 그때 20이 있어요. 그럼 또 20번지 한 번 더 가는 거죠. 20번, 여기 이제 주소니까. 20번째 갔더니 뭐가 있어요? 25가 있어요. 네. 됐죠? 네. 그래서 똑같은 명령어라도 해도 이런 네,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채택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군요. 라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지스터를 이용한 주소 지정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방식이 아니라 레지스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레지스터를 이용을 할까?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레지스터는 어디 속에 있어요? 네, CPU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빨라요. 빠르다.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dd R1 그랬습니다. add R1.
레지스터 방식입니다. add 하세요. R1 그랬다 그죠? 그럼 여러분 R1이 어디가 있어요? 레지스터 세트가 있는 곳이, 레지스터를 모아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레지스터 세트라는 곳이 있어요. 레지스터 세트. 네, 여기에 가서 R1 속에 뭐가 들어있나 판단하는 거죠? 네, 이 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네, 일단은 이제 기억 장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 단점은 뭐냐면 레지스터 개수는 제한적이죠. 네, 그래서 주소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어요. 레지스터, 네, 간접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얘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를 한번 찾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뭔가 발달된 그걸 알고 싶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소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메모리의 공간을 이제 활용하자 그죠. 그래서 얘는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같이 이용합니다. add R1 그러면 이제 똑같이 레지스터 세트라는 곳이 있죠. 네, 레지스터 셋이라는 곳에 R1이 보유하고 있는 100이라는 것을 봤다 그거죠. 네, 그럼 100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죠? 메모리에, 네, 자기가 주격장치에 가서 100번지를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거기 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냐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지만 레지스터 방식을 혼합한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몇 번 찾아가고 있어요? 자, 딱 한 번 찾아가고 있다 그거죠. 이렇게요. 단점은 역시나 이제 레지스터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주소 공간에 대한 이제 제약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묵시적, 즉시 주소, 직접 주소, 간접 주소,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주소, 상대 주소 지정, 인덱스 주소 지정,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레지스터를 이용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다 그거죠. add 100 하면 도대체 100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가, 그게 이제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고. 자, add 하세요 명령어잖아요. 네, load 하세요 그런 명령어죠. 그럼 그 명령어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